우리 무속인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큰 문제가 나한테 와 있는 신이 저 하늘에서 천신이라는 그런 허상을 쫓아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공부를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간혹 여러분들 주변에 신 공부를 해라, 조상 공부를 해라, 영 공부를 해라 이런 개소리 하는 법사놈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정말로 이런 거 하나를 알고 떠드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천신을 받아라, 높은 신을 받아라 하는 그런 주접사는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를 알고 그 선생님이 과연 무슨 의미로 정말로 천신이 뭔지 알고나 떠드는 건지 여러분들이 먼저 눈을 기르고 냉정함을 찾아야지 그런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꼬임에 쉬운 말로 아무리 포장지가 좋아도 내용물이 없으면 이거는 폐기물밖에 안 된다며, 폐기물. 포장지를 아무리 좋게 씌워도 근데 천신을 찾고 높은 신을 찾고 저 위대한 옥황상제를 찾으면은 포장지가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의 무당들이 내조상을 합의받고 아, 목 매달아 죽었든 약을 먹어 죽었든 이 양반이 와야지 말문이 틀리는 건데 그런 양반 이러면은 나는 꼭 저급한 신을 받는 거였다고 이 지금 이상하게 풍조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신은 그런 신인데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신이 어떠한 역사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 한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가 진실인가 저한테 이런 책들이 한 100여 권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1920년대, 30년대 쓴 인홍아 씨가 쓴 조선 도교서라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도교란 무엇인가 이런 연구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교를 모르면은 종교 자체를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도교를 모르면은 무속인들의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양에서도 도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됐나, 양네 마스페로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저한테 이런 책이 한 100여 권 있어요. 제가 한권한권한권 세부적으로 소개해 드릴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도 무당이고, 여러분들이 무당인데, 신이라는 존재는 막연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불덩이처럼 보인다, 무지개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을 무속인들이 대부분 가져요. 그때,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때 중국 사람들도 그게 고민이었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천존이라고 할 때는 천존이라고 할때 신이라는 존재고 상제라고 할 때는 이거는 조상이라는 거야. 조상. 조상이 우리가 이 고대 중국어에서 제라는 말은 조상이란 말이야. 조상. 근데 이제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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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은 맨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을 중국 사람들은 제라고 한다면, 제. 근데 이제 중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제를 상제라고 한단 말이야. 상제. 그러니까 이 상제라는 말은 조상 중에서 제일 높은 말이야. 우리로 말하면은, 중국으로 말하면 상제고, 우리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란 말이야. 단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우리는 환인이고, 환인 할아버지고, 중국 애들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이 천존이 됐나 봐요, 천존. 그래서 천존은 신에 가까운 존재고, 상제는 조상에 가까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존을 그런데도, 천존에서도 천존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원시천존이란 거, 원시천존. 또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알아야 돼요. 중국의 고대 역사가, 기록된 상으로 하나라래, 하나라. 다른 말로 상나라라고도 하고, 상나라로도 한데,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래, 은나라. 하은, 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나갈 때, 이 주나라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제일 편하게, 역이라는 게 나오죠.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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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주역이라는 것이 이 주나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도낙서 그러는 것들이 이, 은나라랑 하나라 이럴 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는 춘추전국시대라 그러는데, 이 춘추전국시대라는 거는 공자맹자가 살던 시대를 춘추전국시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나라라 가면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게 진시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시황제가 30년밖에 나라를 못해요.
그 망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서야 한나라. 한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여러분들 장기판에 초나라 한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판에 한나라도 있네. 한나라야. 그게 한고조 유방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흔한 말은 항우장사 그러죠. 항우장사. 항우장사랑 유방하고 싸워서 유방이 이기는 거야. 유방이 이겨가지고 한나라라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진나라가 30년밖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채 30년밖에 나라를 못 꿇어. 그 나라가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센 놈들이 항우하고 유방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유방이 이겨서 한 고조 유방 그러는 거. 한나라의 초대 왕.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감 이승만이죠. 진나라의 초대 왕은 진시황이고 그 시작했다. 중국의 시작했다. 시황이라고 붙여주는 거야. 중국을 통일을 시작했다. 시황이라고 붙여주는 나중에 붙이는 이름이야. 그래 한나라도 이 다음에 고조 오래된 조상이다. 한나라 조상이다. 그래서 유방이라고 유방. 그 다음에 유방도 오래 못 끌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나라가 갈라져서 이 남북조 시대라 그러는데 요 남북조 시대 사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우, 장비, 유비, 동탁 이렇게 나오는 삼국지가 여기에 껴있는 거야. 여기에 이 나라 중 여기다 막 분할이 되는데 위촉으로 갈라져도 그때 정식으로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갈라지는 새가 있어요. 그 이 이후에 이제 수나라가 있고 당나라가 있고 수나라는 고구려를 20만 대군 100만 대군으로 수문제 수양제가 을지번덕 장군한테 저 지금 고려시대의 양만태계하는 저 요하라 그래 요하 산통반도 거기에서 그 물에 다 빠져 죽는 게 이게 수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나라라는 거는 고구려 연계소문하고 이렇게 해서 당나라가 나중에 이 신라나 나당연합군에서 삼국을 통일하게 만들죠. 그때 이세민이라는 양반이 만든 게 당나라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오지고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이 원나라는 몽고가 세운 게 원나라거든. 몽고가. 근데 이 송나라가 중간에 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송나라하고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고려시대인데 이 당성 요때에 중국의 도교가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우는데 당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이세미라는 사람이 한 이씨 왕조고 송나라는 조씨 왕조란 말이에요. 조씨. 그래서 송나라 초에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송나라는 이 조씨 왕조란 말이야.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국교로 했잖아. 불교를. 근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은 불교 때문에 나라가 망쳤다.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안 하고 조선시대 오면은 억불숭유라고 그래요. 불교를 억제하고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한단 말이에요. 유교.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핀단 말이에요. 그때 마찬가지로 중국의 당나라까지는 나라 정책이 조상신을 위하는 것보다 상제를 위하는 것보다 하늘을 위한다. 그래서 천조를 위하고 나는 하늘의 제왕이다. 이 당나라까지만 해도 나는 하늘의 제왕이다. 그래서 나는 천존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책을 펴다가 이 송나라에 와서는 이 당나라랑 격차를 둬야 되나, 격차를. 그러니까 송나라에 와서는 특히 송나라 이제 진제라는 왕때 와가지고, 야, 그 천존이 개뿔딱이야. 우리 조상님이 최고지. 응? 천존이 개뿔딱이 난 모르겠는데, 저 당나라 새끼들 믿는 천조지 뭐가 중요해. 우리 조상님이 최고지. 상제가 최고야. 라고 해서 송나라 때 이 상제를 높여서 옥황으로 만들어, 옥황으로. 이때 드디어 상제가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이때 등장하는 거야. 그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서 옥황상제가 없었어요. 있었어도 이 천존의 똘만 역할을 했단 말이야, 똘만 역할을. 이 상제라는 존재가 그것이 이 천존은 아주 우주부터 원래부터 했던 원시천존 그 다음에 그 원시천존은 옥청이라는 데 있고 그 다음에는 큰 거기는 도덕천존이 있고
상청에는 영보천조 있다. 그래서 원시천조원, 도덕천조원, 영보천조 이렇게 삼청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복궁 뒤에 가면은 거기 무슨 동 있죠? 삼청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삼청동에 옛날에 도교사원이 있던 자리예요. 소격사라는. 그래서 거기가 동 이름이 삼청동이야. 삼청이라는 것이 요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래서 삼청. 옥청, 태청, 상청. 그 옥청, 태청, 상청에 똘마니가 이런 말, 상지였단 말이야. 왜? 이 천존들은 하늘의 신이고 상제는 조상신이니까. 그런데 당나라까지는 상제는 천존의 똘마니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송나라로 오면서, 송나라는 특히 이제 중국은 이민족들이 많잖아요. 송나라를 만든 이 조신의 가족은 원래부터 조상을 떠받들던 가중이야.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아 무슨 천존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 조상님이 최고지. 앞으로는 저 천존들 다 물러가. 이 새끼들 니들 다 빠져. 우리 조상님이 최고야. 그래서 받들기 시작한 게 상제를 받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당수당은 당송 요때는 수당송은 수나라 때까지만 삼국시대 고구려시대고 당나라 송나라는 우리나라 고려라 그랬잖아요. 이 당나라도 중간에 걸쳐서 우리 삼국시대 삼국통일한 당 김유신이 이렇게 당나라랑 협잡을 해가지고 나라를 먹어치워버려서 하잖아요. 그 이제 송나라 이때가 우리나라로 오지만은 고려라 된 말이야. 고려가 된단 말이야. 이 고려에서 이 당나라는 고려에서 여기까지가 천존을 모시는 거야. 고려에서는. 근데 고려의 후기로 나오면 이제 송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고려 후기. 고려 후기로 오면 송나라가 돼. 근데 우리나라는 송나라든 당나라든 명나라든 원나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중국을 이때부터 상국으로 받들어 모신단 말이야. 윗나라, 어른나라로 대국으로 받들어 모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에서 초기에는 이 중국에서 말하는 상제, 옥황상제를 고려해서 모실 수가 없어요. 중국 내시인데 함부로 여기서 모셨다가는 야,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우리 조상을 갖다 모셔.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하고서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중국에서.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못 모셔. 그러면서 이름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천황, 제석으로 모셔요. 그래서 고려시대 충렬왕 때 일연이라 쓴 책에 보면은 제석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천존이라고 못 모시고 천왕이라고 모시러, 천왕이라고. 하늘의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중국의 사극을 보면은 황제가 있고 황제의 형, 아우, 동생들은 왕이라고 그래요. 왕. 중국에서 왕은 제후를 얘기해. 제후. 저 유럽의 중세 국가 가면은 봉건 국가의 왕이 있고 성주를 제후라 간단 말이야. 중국에서는 황제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부산 직하시장, 대전, 대구, 서울 특별시장은 왕이란 말이야, 왕. 가운데는 황제고. 그런데 상제를 중국 놈들이 모시니까 여기서 고려 조선에서 상제를 모실 수가 없어요. 상제 모셨다가는 이거는 맘먹는 게 되려나, 앵 깐다고. 그래서 천왕으로 모신단 말이야, 천왕. 그래서 한약구슬 하시는 분은 불사거리에서 불사, 제석, 실성, 그 다음에 천왕거리에 있는 거, 천왕. 근데 요때 말하는 천왕하고 달라. 요 천왕하고 부산 사람이 말하는 천왕하고 다른데 요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은 해설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송나라에서 조상실으로 받들면서 상제라는 이름에다가 옥황이라는 칭호를 덧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옥황이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중국 문헌에는 천공이라고 해요. 천공. 이 저 하늘의 허공에 있는 양면 천공이라고 그래. 아직도 천공이라는 문화는 어디서 하냐면 대만에서는 천공을 가장 높은 신으로 알아요. 대만. 그 다음에는 옥황이라는 말은 이 상제라는 말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로 따로 놀던 이름이야. 그 다음에는 옥천대제라는 말이 이제
이제 천조의 쫄병 보조를 있던 때 만들어지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송나라 이후에 이름이 이렇게 거창하게 바뀌어요. 옥황대천존현령고상제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송나라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자기네 조상신을 자꾸 높이면서 천존과 조상신과 하늘신과 조상신과 경계가 무너뜨리가는 고대 전략을 쓰는 거야. 천존이 상제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 안에 옥황대천존이 저 옥황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존이 결국은 우리 상제다. 그 상제는 어떤 혈명한 영을 갖고 있는 혼을 갖고 있는 우리 조상님이 고상제다. 고상제 높을 곳자 써서 우리 상제 중에 저 높은 양반이 결론은 천존하고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니네들 당나라 놈들이 천존을 외쳐왔어도 당나라 니네 새끼들이 외쳐봤어도 우리 천 우리 조상님이 결론인 천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것도 야금야금 같이 갖다 섞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래도 조선에서는 아직 옥황상제라 이름을 못 써요. 그래서 옥황 옥천상제라 옥천상제 그다음 천황대제 이 천왕이 이제 천황까지 갔어요. 예? 천왕에서 그다음에 황천으로 했다가 이제 이걸 천왕으로 천전으로 바로 쓰면은 잘못하면 고려시대 뒤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황천상제라고 했다가 천왕대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호천상제라고 해요. 이렇게 야금야금 이름을 바꿔서 오다가 옥황상제라는 이름은 이 조선 땅에서도 언제쯤부터 나온다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다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 조선 땅에 옥황상제라는 말이 들어간 문헌이 거의 없어요. 이 민중에서 여러분이나 나처럼 이 무속인들이나 민중에서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대는 18세기, 19세기 정도로 가요. 임진왜란이 17세기니까 1592년에서 1600년까지 흘러가니까 그 이후에 병자호란까지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도교가 이 땅에서 좀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름은 경문에 나오잖아요. 경문에 아니 어디 소설에 나와 소설. 소설 전우치전 뭐 이런 소설에 나와. 어디서 제일 정확하게 나오냐면 열려본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전이라는 판소리 그거를 19세기 신채우라는 사람이 판소리를 정립을 해요. 그래서 열두마당을 열두마당 정리했는데 그 다 나타나지 않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원본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은 열려본 완판본 춘향전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월매가 춘향이가 변학도의 시중을 거부해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니까 월매가 장독대에다 나가 물 떠놓고 비는 장면이 나와요. 비는 장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신명 일월성신 옥황상제 하위동신 받으셔서 내 딸 춘향이 속히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월매가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비는 대목이 그대로 써 있어요. 이렇게 민담이나 소설 속에서는 옥황상제가 왜 백성들은 중국 새끼들 뭐 그래봐야 뭐 배짱이 있거든. 무당들은 배짱이 있거든. 나도 좀 옥황상제 찾아보자. 배짱이 있거든. 근데 공식 기록에서는 옥황상제를 함부로 썼다고 어떻게 돼? 중국 놈들 이 새끼들이 감히 우리 할아버지들 니들이 갖다 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조선 초기에는 전혀 등장 안 해.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그리고 옥황상제라는 이름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옥황상제라는 이름은 뭐다?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건 뭐다? 소설이다. 상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제가 중요할까요? 천존은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래도 천존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 민족은. 근데
발음상 천존이라고 안 하고 우리 민족은 그냥 하느님이 하느님. 우리 민족은 하느님이라며라. 그래서 천황제석이 훨씬 더 친근한 이름이다. 무속인들이 그래서 고려시대 때 흔하게 썼고 자유롭게 썼던 이름이니까. 제석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는 불교국가였고 그 다음에 중국놈들의 타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천황제석은 얼마든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 이 충분히 나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결론은 하느님을 뜻한다면 하느님 이대 하느님도 하늘님이냐 하느님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리을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어쨌든 우리는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 근데 하늘이라는 이름을 유식한 새끼들이니까 천이란 말이야 천. 하늘을 천 따지 하니까 하늘이란 말이야. 근데 천에서 존귀하니까 천존이란 말이야 천존. 그러니까 천존은 이름이 더 멋들어진 것 같죠. 하느님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저 야훼 갓을 하느님이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부르기 좋아. 그러니까 거기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채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전 나라의 십자가로 뒤덮었잖아요. 중세 기독교 전쟁 나갈 때도 십자가 앞세우고 나간 것처럼 이 나라는 예수쟁이들만 모이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퍼지잖아. 십자방패만큼이나 빨리 퍼지잖아. 그래서 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은 결국 이 중국 놈들이 모시던 조상신인데 이게 또 입맛에 우리도 맞거든. 어쨌든 조상신이잖아 이게. 저 천존보다는 입맛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이름이 금방 우리에게 쉬워지는 거야. 친해지는 거야. 근데 천존은 아무래도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잖아.